아이고야. 와. 근데 진짜 저런 거 다 오랜만에 타본다. 정말 할 수 있는 춤을 했다는 것 같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사이코패스들이 이런 노래 틀어놓고 막 그러잖아. 나 사이코라고? 패스. 클래식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치. 피곤해? 난 너랑 있어서 힘이 벌쩍벌쩍 나는데? 상처받았어.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간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랑도 너무나도 겁나. 365일 내내 방황하는 내 영혼을 쫓아 길을 잡는 잭스페로. 2,000원만 줄 수 있을까요? 예, 그럼요. 누구보다... 오늘 제가 다 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따가 널 위해서 하나 준비한 게 또 있어서 그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 그냥 제가 내고 싶습니다. 아니,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한 게 있다니까? 널 위해 준비했다. CCTV에 찍혔지? 21 누가 아세요? 노래가 좋잖아. 빅뱅 21. 너무 착한 건데 넌 그대로 안 된대요. I don't know 내가 왜 이러는지. Baby I'm so lonely. 원조 할매 국밥. 와, 먹어봐. 진짜 맛있다. 맛있지? 국밥 같은 걸 잘 안 먹거든. 근데 여기도 되게 맛있다. 운전해서 부산 오면 새벽이란 말이야. 바로 여기를 와. 여기서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 64시야? 응. 근데 부산 어떻게 오셨어요? 친구 군대 발에다 준다고 왔습니다. 좀 이따가 밤에 이제 해변가 산책 갔다가 사고 하나 일어나겠네요. 예. 그렇죠. 아주 글로리 데이죠? 청춘이란? 나이나 세월이 아닌 마음인 것. 인생이란? 지금 이 순간. 사랑이란? 결혼. 결혼은 언제 하고 싶어? 내일. 내일? 내일 혼인신고하러 간다. 그때 그 순간 여자친구랑? 말 심하다. 말이 심했으니까 요구르트 내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아스. 이거 먹고 이제 저녁으로 스테이크 먹고 이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부산 오뎅 사가지고 부산 오뎅 삼진오모? 응, 좀 먹고. 나쁘지 않아. 국물이 끝내줘요.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은 내가 또 자주 가는 카페가 있거든. 거기 가서 이제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야. 아, 국밥 맛있게 먹었다. 부산의 돼지국밥이 아닌. 왜? 그냥. 아, 깜짝 놀랐네. 식단이 좀 있는 거 같은데. 왜? 그냥. 왜? 야, 김치 죽이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차르트의 론도. 어, 왔어? 그래서 그 일은 어떻게 됐지? 일단 강 팀장한텐 막아놨어. 그 이상은 내가 해결하기 힘들 것 같아. 만약에 부작용 사례가 일어난다면 그 뒤책임은 자네가 책임질 텐가? 언제까지 진전이 없게 이렇게 살 거야? 이재한 형사님? 이재한 형사님? 형사님께서 왜... 1980년이라면 거기가 진짜 1980년이라면 이번 사건 바꿀 수도 있어요. 그가 뭐라고 했는데? 내일 기차를 타고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 안녕하세요. 어. 박태환 형사입니다. 예. 박태환 형사님? 이었다 될까요? 빈자리 좀 넓은 데 있는. 귀찮게 좀 그딴 거 좀 물어보지 말고 네가 알아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이가? 예.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잘했어. 아무래도 여기가 핫플레이스인 것 같은데. 우리의 종착지. 저길 봐. 야, 이거 경치 죽인다. 경험치? 경치. 뭐 이런 곳이 다 있노? 이거 외국 아이가? 여기가 진짜 해외 필인데? 완전. 뭐 먹을래? 어, 여기가 진짜네. 정말 맛있어 보이는구만. 안녕하세요. 뭐 먹을 거야? 나는 오징어볼. 난 천오란다. 천오란다랑 오징어볼. 네. 가시오. 천오란다랑 오징어볼. 네. 5,000원이요? 소스 발라주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쏴. 나도. 케첩 뿌려줘. 와우 와우 와우. 와, 궁금해. 천국이 있다면 여기가 아닐까. 내가 널 위해 준비를 한 게 있어. 뭔데? 우리는 배를 타고 서울로 갈 거야. 진짜로? 진짜로? 어. 진짜로? 응. 진짜로? 어. 널 위해 준비했다. 준비했다. 너무 감동적이야. 너무 감동. 진짜로? 응. 어떻게 서울로 가 이거 타고? 응, 타고 바로 좋아가지고. 어, 아니 어떻게 이게 이어져 있어? 어? 응? 어떻게 이어져 있어?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 이거 타고 서울 간 거야. 진짠가? 내가 차도 하고 어? 기차도 하고 어. 다 했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주세요. 네. 이제 식비. 응. 너가 해결해. 식비는 나 혼자. 어. 얼마예요? 500만 원 되겠습니다. 500만 원. 자, 계산 여기 있습니다. 벌써 거의 떨려 가지고. 와, 진짜. 바퀴도 떨린다. 아, 진짜야, 뭐야? 아, 진짜야. 다이버스! 다이버스! 야 근데 어떻게 이러냐? 널 위해 준비했단다. 여기 처음 타봐. 조심해. 제제 수야. 내가 널 위해. 와. 아무튼 뭐 TV나 여기서 뭐 와. 아니면 뭐 플레이스테이션 뭐 꽂을까? 우리 뭐 여기야. 일로 와. 와 진짜 대박이다. 좋지? 오 이거 어떻게 빌린 거야? 어? 어떻게 빌렸어? 자 아는 사람으로 여차여차 해가지고. 여기 봐봐.
오, 지금이 얼굴이 잘 보이긴 한다. 일로 좀 가서 파란빛을 가려고. 그렇지, 됐어, 됐어. 지금이야. 우와. 잘 나오고 있네. 오, 잘 나왔어. 굉장히 좋아. 자, 너도 빨리. 남는 건 사진이야. 야,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 응.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니야, 그래도 보이긴 해. 야, 이거다, 이거다. 오, 진짜 대박이다. 와! 네 생일이라서 내가 다 했어. 아이, 고생이 많으시네. 잘했어요. 나의 목표다. 뭐? 저기 여기 어디든 하나에 사는 거. 여기? 어. 너가 한 3002호 살고 내가 3001호 살고. 어, 좋네. 노래 틀어야겠다. 스피커도 가져왔다. 아, 스피커. 이게 피렐레였구나. 일주일만 있고 싶다, 에어컨. 야, 별들이 많다. 어때? 오, 근데 진짜 대박이다. 이게 마지막으로 여행의 소감을 좀 말해보자. 잊지 못할 생일 선물이고 진짜 진심으로 고맙다. 오늘 진짜 너무 행복했어, 간만에. 요즘 행복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진정한 힐링인 것 같다. 너는 어땠어? 근데 오늘은 뭐 너가 날 위해 그치. 준비를 해줘서. 근데 난 진짜 사실 놀랍다. 어? 나도 솔직히 너가 부산 사람이구나 여기를 한 건가? 와, 여긴 진짜 대박이다.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건데. 아, 이제 말을 해도 될까? 예, 예, 예. 아. 근데 대박인 것 같습니다. 나도 그 말을 해도 될까? 예, 예. 우리가 이렇게 힐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행도 하고 뭐라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행복하다. 엔딩곡 열심히 하자. 뭐가 됐든 우린 청춘이니까. 자신감 잃지 말고 또 이거 작품 끝날 때쯤에 한번 또 가자. 그래. 어? 그때는 어디로 갈까요? 그때는 유럽 쪽으로. 내가 연락했는데 안 씹었잖아. 나랑 만나는 게 너무 설레라고 했잖아. 막 당연하지. 너 안 설레? 남자끼리 설레면 어떡해. 물어 볼 수 있잖아, 아니야? 아, 내가? 의견을 낼 수 있잖아. 둘이 뭐 했는데? 집에서 요리했어. 하나, 둘, 셋. 이거 허벅지 터질 것 같아. Come on, love is Monday.